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대상은 거주 주민에게만 한정돼 있어 일부에서 민사 소송에 나섰습니다. 경주 원도심 황호동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 건물주들이 빈 점포 임대료를 월 40만 원으로 낮추고 창업자 모시기에 한창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불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숙박업계 타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숙박업계 현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대구 동구 K2 인근 지역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에 직장인 사업자들도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이런 소음에 시달려왔습니다. 주민 피해 보상 차원에서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이 지원 대상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지난해 11월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됐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보상금은 소음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달에 보통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여러 조건에 따라 감액되기도 합니다. 전화도 못 받고, 텔레비전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들어. 당연히. 소송 안 해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하지만 보상금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거주지가 여기 아니라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비행공해 대책위원회는 소음 피해를 입은 직장인과 사업자를 모아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군소음 피해 지역 가운데 직장인과 사업자가 민사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출은 더 많이 되어 있고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를 하고 이 민사 또한 대구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책위원회는 노래안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 내년부터 보상급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 하면 지금은 황리단길을 먼저 떠올리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황호동 중심상가가 가장 번화가였죠. 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상인과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를 70% 이하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너 집 건너 한 집 골로 문을 닫은 가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주에서 가장 번화가였던 황호동 중심상가입니다. 임대를 내놔도 보러 오는 이가 없어 수년째 비어있는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간간이 수요가 있긴 하지만 간판조차 바꿔 달지 않고 몇 달 영업을 하다 이내 폐업하는 뜨내기 상인이 고작입니다. 옛날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때는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좀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름 누구 놔두고 안 되면 접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경주 중심 상가는 500여 개 점포 중 130여 곳이 비어 있고 황호동 전체로 보면 천여 개 중 300여 곳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여 곳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보다 못한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빈 점포의 임대료를 자취방 수준으로 낮춰 창업자를 유치하기로 한 겁니다. 시설비와 간판 정비 등 초기 창업 비용으로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년간 임대료는 월 40만 원으로 고정, 이후에는 원시세의 5%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인 가게의 경우 3년째라도 월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사실 비어 있기도 했고 또 기존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 창업을 하기에는 사실 창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주와 일단 월세의 부담을 낮춰주자. 그래서 기존에 받던 월세의 최하 50%에서 70%를 월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센터도 들어섰습니다. 경영이나 홍보 등 꾸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외식 창업에 문턱을 낮춰줄 공유 주방 등을 갖췄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황호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에 황리단길 등 빨대 효과까지 더해져 장기 침체를 겪어온 원도심. 이름만 중심상가가 아닌 실제 경주의 중심상가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와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신생 골목상권 30곳을 발굴해 경제공동체 설립을 지원하고 상인 역량 강화, 컨설팅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SNS 홍보, 판촉물 제작 등과 공동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골목상권 한 곳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부터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해 24개 팀이 법인을 설립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비 창업인 10개 팀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컨설팅과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역과 소셜비즈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원석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협동조합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이원석입니다. 네, 우선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이나 설립지원 등의 역할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경상북도 지역의 행정과 민간 영역 중간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 중간지원기관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경상북도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경상북도에서는 2018년부터 지역 내 협동조합의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창업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인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를 통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2년여간은 지역 내 특별히 취약한 청년협동조합의 발굴 육성을 위해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지역 단위의 공동체 발굴 지원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과 같이 그 사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약 700만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비록 사업비 지원 규모는 크진 않지만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 5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으로 창업하는 만큼 설립 단계에서부터 공동의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 규정 등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립 이후 단계의 운영 교육을 조금 더 초점에 두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창업 이후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진입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최근 심각한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내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주민 참여형,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의 발굴 육성을 통해서 일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구도심, 농촌, 어촌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과 소셜비즈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원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시가 제5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22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소등 행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시간 시청과 구군청사 등 공공기관 건물과 지역의 주요 상징물인 강정 고령보, 달성보 등의 경관 조명도 잠깐 동안 꺼질 예정입니다. 또 공동주택 580여 곳에서도 시민들이 일제히 조명을 끄고 행사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금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주식 계좌를 압류해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의 이야기를 담은 경상북도 교육청 사이버 독도학교가 26일 문을 엽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마련된 사이버 독도학교는 독도 학교 소개, 독도 이야기, 독도 교실, 사이버 독도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계별 콘텐츠를 이수하면 소정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에 맞서 한층 강화된 독도 교육을 위해 이번 사이버 독도학교를 개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구간은 석계교 4거리와 양남면 주민센터 4거리, 대본 3거리 등 3개 구간으로 한 달간 시험 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통 관제 시스템을 통해 교차로의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호에 직접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주시가 환경미화원 6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19일 현재 경주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학력,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주시 자원순환과로 응시원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개 채용에는 8명 선발에 315명이 몰려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용된 영천 와인 브랜드 CL이 영천 와인으로 바뀝니다. 영천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의 이미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용해왔던 와인 공동 브랜드 CL을 지역 특성이 직관적으로 반영된 영천 와인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영천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27만 병으로 국내산 와인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취소됐던 봉화 송이축제가 올해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봉화축제관광재단은 봉화 은어 송이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축제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검토했습니다. 축제관광재단은 두 축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행사로 추진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은어축제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며 송이축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여행 숙박업계도 타격을 입었는데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숙박업계 현장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슈앤피플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네,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호텔, 여행, 관광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에 오픈해서 현재 한 3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영업상은 그나마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업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뭐 극복되기는 아직까지 뭐 언제가 될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도 전 국민의 50% 이상이 이 백신 접종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되면은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구 지역의 마이스 산업, 엑스코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좋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특산물을 저희 호텔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는 좋은 식자재를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차원에서 좋은 식자재를 공급을 받고 그리고 각 농가에서는 저희 메리어트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생의 관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지역사회와 공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팜 투 테이블이라는 그런 네이밍으로 지역사회의 특산물인 고령 딸기, 반야월 연근, 문경 약돌 돼지 이런 특산물들을 소재로 해서 좋은 식자재로 공급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좋은 관광지들을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외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민간 대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가면은 마리나 샌즈베이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기 위해서 마리나 샌즈베이를 가는 게 아니고 마리나 샌즈베이를 가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가는 그러한 데스티네이션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로 좋은 호텔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회마을과 월영교 등 안동의 벚꽃 명소 영상이 중국 전역에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오는 9월 중국 시안시에서 열리는 중국 전국체육대회에서 안동의 벚꽃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안동시가 제작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서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남산타워, 또 부산 바닷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광안대교도 하루만큼은 잠시나마 그 빛을 멈춰봅니다. 바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불을 끄는 겁니다. 환경부는 주요 건물 100만여 개가 10분간 소등하면 이산화탄소 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양입니다. 이 지구를 위한 10분, 여러분도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